대통령 한빛문학관에는 신현중 선생님의 수필집인 두맷집 두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초간본은 1954년에, 재판본은 1993년에 발간된 수필집입니다. 초간본을 소장하게 된 경위는 신현중 교장 선생님의 부인 박경련 사모님께서 당시 통영중학교 학생인 차영한에게 읽어보라고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본은 박경련 사모님께서 직접 육필로 사인하셔서 보내준 것으로 한빛문학관의 소중한 자료 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간본은 6.25 전쟁 휴전일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발간되었기에 통영 지역의 수필집으로서는 1호였다고 합니다. 수필은 신현중 선생님이 쓰셨지만 발행인은 초간본, 재판본 모두 박경련 사모님이 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두맷집의 장화는 공 500화백이, 표지의 제자는 초종 김상옥 시인이, 서문은 이은상 시인과 김성기 당시 문교부 장관님이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표지 사판은 청초 이석우 화백이 당시 차영한 학생의 수채화 그림을 보고 컷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수필 내용은 푸른 하늘, 금수광산, 두맷집, 아우에게 짝사랑, 다섯 개 장의 연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수광산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두맷집에는 특이하게 8편의 시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맷집 시를 읽으면 구수한 통영 방언이 물씬 합니다. 또한 짝사랑에는 광복 후 통영으로 귀향하여 농사를 지으시며 박경련 사모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본은 초판본 내용에 없는 나브렌지 K의 추억과 금강산 비로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통영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할 때 그의 수필집 첫 장에 나오지만 교내신문 프린트판인 푸른 하늘을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 기상을 품어라 라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푸른 하늘로 정하셨다는군요. 또한 퇴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학교를 개설하여 한글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섰다고도 합니다. 현재 한빛문학관장으로 재직하는 차영한 시인은 40대의 젊은 시절 청초호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미술계 유명인들을 모시고 신교장 선생님을 방문했을 때 사랑채에 누워 계신 것을 알게 되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팔폭 병풍이 날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병풍을 다시 포구하여 바람막이로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한편 생존 시 신교장 선생님의 유품을 정리해드렸지만 마음 아파하던 중에 한빛문학관의 수필집 두 권이라도 보관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박경련 사모님이 사영한 관장님 앞으로 두 차례 걸쳐 보내주신 친필의 서신이 절절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전의 대상을 받은 충남 오재봉 서의 글씨를 동봉해 주신 소중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필집과 함께 소장한 것은 한빛문학관의 귀중한 자료이며 통영 지방에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퇴맷집 신현중. 동창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고 흰 구름 흰 붓이 둥둥 떠 있고 나무로 사리문 나가면 바로 문 앞에 자그마한 밭 한댁이 있어 보리 싹 구성기 뜯어먹고 뒷집 설락기 고깃대가 들어오면 올레기에 감싱이에 간혹 봄이 마리도 얻어다가 둥둥 주워 먹고 놀고 날씨 좋으면 바딜 거들고 비 오는 날이면 그를 잃고 때때로 배 타고 낚시질을 가고 또 몸이 녹은 한량이면 낮잠도 자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지가 5년이 넘었다.